소말리아 내전이 몇십 년째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재가 생깁니다. 물고기를 잡아팔아도 하루에 겨우 2-3달러밖에 못 벌지만 민병대를 하면 한 달에 200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소말리아의 청년들은 총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몇몇 청년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해적이 되어버렸죠. 소말리아 해적들은 주로 아라비아 해나 아덴만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아덴만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곳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한 백길의 길목이기 때문이었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가야 해서 한 달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세계 무역량의 9%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한국으로만 국한하면 한국의 해상물류의 29%가 지나가는 곳이죠. 전 세계로 보면 2020년에만 총 19,000여 척, 하루 평균 51.5척이 아덴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 330만 톤의 상품이 지나가는 곳이 이 아덴만입니다. 이 상품들의 가치만 따져도 평균적으로 $90만, 한화로 11억 원 정도에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해적들 입장에서는 이 아덴만이 메이플 메가버닝 이벤트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적에 의한 공격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1월에서 9월까지 해적들이 벌어들인 돈만 해도 $3,000,000, 한화로 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말리아에서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초기 2006년에 해안에서 해안 경비대라고 주장하는 소말리아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는 매년 100여 회가 발생했으며 이는 탈냉전기 국제해사국에 의해 집계된 통계 중 가장 높은 수치였죠. 이들은 주로 선박을 통째로 납치한 후 석방금을 통해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상당히 짭짤했죠. 가볍게 무장한 4명에서 8명의 해적을 3-4척의 소형 쾌속선에 탑승하고 속력이 느리고 방비가 약해 보이는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납치한 선박은 석방금을 받을 때까지 다른 해적 행위를 위한 모선으로 이용되게 됐죠. 납치 성공 이후에는 선주 또는 해당 국가와 석방금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선원과 선박을 석방했습니다. 얻은 수익은 해적 집단 내에서도 분배되는데 지도부, 해상 작전조, 투자자가 보통 가장 큰 몫을 갖고 나머지는 지상 작전조 및 지역사회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2008년 전후로 하여 가족 단위 생계형 해적이 아닌 200명으로 구성된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형 해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형 해적들은 선박 공격을 위해 모선과 소형 선박 등은 물론이고 중화기로 무장한 많은 수 해적들까지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무역로가 계속 해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니 유엔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08년 결의안을 통해 아덴만을 통행하는 국가의 국제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제5함대가 나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항구적 자유작전 아프리카의 뿔 작전이 전개되는데요. 이는 서쪽으로는 기니만에서 북동쪽에 아프리카 국가 8개국이 이르는 작전 범위를 가지고 여기서 해적 소탕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토군에 포함하여 전세계 41개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요. 2천여 명의 군인들이 대대적으로 해적 소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해부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해군은 오래전부터 연안해군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싸워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해상 무역로 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소말리아 해적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한국 무역선이 계속해서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상선의 보호를 위한 요구가 대내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전투함을 아덴만에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소속 상선을 구하기도 했고요. 아덴만 연명작전을 돌입해 성공적으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하기도 했었죠. 전 세계가 해적 소탕에 힘쓰고 해적 보이면 바로 사살하고 협상을 아예 안 해주며 심지어 해운사들도 PMC 요원들을 배에 탑승시켜 해적질을 원천 차단해버리니 아덴만에서의 해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2018년 이후에는 소말리아에서 출발한 해적들이 무역선을 공격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을 정도였죠. 심지어 2017년 3월 이후에는 선박 납치 및 몸값 요구가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의 한국 국민을 노린 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운회의소를 포함한 6개 다국적 해운단체들은 2022년 8월 22일 기해 2023년부터 인도양을 위험해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해적 소탕에 집중을 하니 해적들의 씨가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만 해적 소탕이 되었다기보다는 해적 행위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해적질을 안 하게 된 거죠. 소말리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이런 불협화음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요. 대신 이들은 해적질 대신에 무기 밀수나 바다 건너 예멘에서 사람들을 밀입국시키는 불법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일부 조직은 아라비아 반도와 석탄 무역에도 손을 대고 있어서 해적질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적의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납치 사건의 95%는 서아프리카와 기니만 일대에서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한국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건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소말리아 인근의 감시가 심해지자 해적들이 기니만 일대로 이동해서 발생한 것이죠. 소말리아 해적은 거의 소탕이 되었지만 기니만 해적들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어서 무역로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